저만아요. 그쵸? 예. 에? 저 이만하지 않아요? 어, 지금은 진짜 그만한 것 같아. 그쵸? 그럼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고 후류는 이렇게 가는 거네. 예? 아, 예, 뭐 비슷한 거죠? 그쵸? 맞죠? I was searching in the ocean for your eyes. Started drowning, pull me out and we survived. 안녕하세요, 비린내 PD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 여기 다마라이팅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GV80을 따로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저 사실 처음 진짜 GV80 몰아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거 찍고 G80이랑 비교 영상 찍을 건데 거기서 한번 몰아보세요. 감사합니다. GV80 3.5 터보 완전 풀옵션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컬러가 비크블랙 컬러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제네시스는 진짜 화이트가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블랙은 제가 블랙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 안 그래도 아반떼도 블랙이잖아요. 오, 네. 근데 제네시스는 블랙이 왜 이렇게 안 예쁘지? 근데 이것도 진짜 호불호예요. 저는 그쵸? 블랙 생각보다 예뻐가지고 놀랐어요. 당연히 화이트가 더 예쁘긴 하거든요. GV80은 특히 더 블랙이 안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네. 이 장점을 덜 살려줘요. 아, 그러네. 캐릭터 라인 같은 게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각진 차량이거든요. G80보다 훨씬 각진 느낌인데 그 각의 느낌이 좀 안 사는 게 비크블랙이 좀 단점 같아요. 웅장한 느낌을 조금 죽여놓는다는 느낌이 아. 들긴 해요. 근데 저는 보수적이거나 약간 튀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블랙도 추천드려요. 아까 저 그 GV80이랑 G80 구형 봤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줄 라인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확실히 이게 더 예뻐요. 아, 그럼 네이징이 돼서 이게 훨씬 예뻐 보이는 단계가 왔지. 아,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느낀 건데 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대중들한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이게 예쁜데 어? 예쁜가?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약간 아 이거 아니야 안 예뻐 이런 거보다는 어 계속 보면 볼수록 예쁜 거 같기도 하고 한 게 이거예요. 그쵸? 맞아요. 불난다고 결함 있다고. 아, 불나는 건 아니고 엔진 결함이 있긴 있어요. 이게 이 차는 어. 아니고 3.0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지금 생산 중단됐어요. 이제 GV80 사이드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오, 근데 진짜 바퀴 크다. 바퀴 22인치 최고급 그쵸? 옵션입니다. 저만아요. 그쵸? 네. 에? 저 이만하지 않아요? 어, 지금은 진짜 그만한 것 같아. 그쵸? 어, 이게 진짜 크긴 크다. 솔림이 이 정도면 선방했어. 진짜 커. 이 휠 보시면 3.5 터보 모델이라서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렇게 제네시스 로고가 딱 박혀 있죠. 이걸로 지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좀 상위 모델이라는 것을. 그쵸. 저 AMG에서 이거 오, 보고 맞아요. 딱 인식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딱 차 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이게 전체적인 거 봤으면 네. 요즘에는 휠만 봐요. 아, 저기 수고... 있나 캘리퍼가 아. 있나 없나 이런. 오, 캘리퍼 단어도 아시고 오 많이 발전하셨네. 네. 이 쿼드램프에서 나오는 이 깜빡이 이게 이 사이드까지 연장이 되면서 상당히 좀 압도적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게 후륜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프로포션이 진짜 좋아요. 전륜이랑 후륜이랑 어떤 차가 더 좋은 차예요?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후륜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요? 좀 더 뭔가 스포츠성이 강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전륜은 이렇게 가는 거고 후륜은 이렇게 가는 거네? 후륜이... 네? 아, 뭐 비슷한 거죠? 그쵸? 맞죠? 앞바퀴 가는 거고 네, 후륜은 뒤에서 움직이는 거. 네, 맞아요. 그러면 전륜이면 공간이 더 많이 남겠네요. 어, 그죠? 어? 뭐야? 그쵸? 잘못으로 가야 돼요. 후륜이면 이게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공간이 작을 수 있어요. 아, 엔진은 앞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바퀴 역시... 굴림이 후륜으로 된다는 거예요. 역시 다 차알모. 네. 리어뷰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GV80 제네시스는 뒷모습보다 앞모습을 더 좋아해요. 아, 난 뒷모습이 이쁜데. 뒤에는 그냥 깔끔해요. 그치, 진짜 깔끔해. 군더더기 없어. 군더더기 없고 그냥 제네시스. 끝!
G80은 이쪽이 약간 이런 식으로 라인이 떨어져가지고 좀 더 강력한 느낌이 나는데요. 제네시스 GV80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뭔가 좀 그냥 온순한 느낌이 있어요. 더 투박해요. 라이트가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아요. 그리고 G80보다는 더 두꺼워요. 그죠, 그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양쪽에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어서 확실히 좀 더 디젤 모델보다는 확실히 강력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쿠페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약간 박스형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남성분들이 쿠페를 많이 좋아하기도 해도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쿠페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쿠페형이면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GV80에서는 쿠페형보다 이렇게 약간 박스 디자인으로 하는 게, 아까 안 그랬으면 이게 만약에 쿠페였다 생각해봐요. 저 거의 아니 못하죠. 3열이 없어요. 3열이 있을 수 없어요. 솔님 인테리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제네시스 말해 뭐예요. 이 색깔은 처음이다. GV80 인테리어 들어왔는데요. 이 차량 컬러가 진짜 특이하죠? 아버님분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 내장 디자인이 마룬 브라운이랑 스모키 그린 투톤 컬러가 적용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젊은 분들은 밝은 색 하는 게 예쁜 것 같고 네.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다크한 색깔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걸 선호하시더라고요. 때가 안 탄데 좀 특이한 가죽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시면 블랙보다는 이 컬러 되게 추천드려요. 그렇죠. 이젠 블랙은 좀 지겹잖아요. 식상하지. 감흥이 없어. 맞아 맞아. 감흥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감흥이 있어요. 이 차량을 밤에 가져왔을 때 좀 블랙인 줄 알았어요. 인테리어가. 아 안에 찍었을 때? 네. 몰랐어요. 이거 근데 진짜 색깔 컬러가 진짜 약간 오묘해요. 이게 이렇게 햇빛에 비춰야지 이 정도 브라운이 느껴지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블랙으로 보일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보이시죠? 지금 A필러에 적용된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빛이 비치니까 브라운 느낌이 납니다. 그니까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초코 브라운. 맞아요. 딱 초코 브라운 느낌이네. 저 염색 초코 브라운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시. 갑자기? 왜냐면 전 밝은 게 안 어울려가지고. 아, 그러셔서. 이목구비가 다 이렇게 약간 날아가요. 올리브 애쉬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쪽이 우드가 돼 있죠. 상당히 근데 우드도 퀄리티도 좋고 예뻐요. GV80이랑 G80 비교하셨을 때 인테리어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 제일 큰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센터? 네, 이게 약간 투박하잖아요. 확실히 이건 넓죠? 네, 넓고 뭔가 높죠? 네, 사실은 G80 쪽이 더 맞죠. 아, 디자인이? 왜냐면 더 세련됐어요, 솔직히. 아, 이거보다는. 근데 이거는 편리성도 있고 그래서 남성분들 그리고 아버님들한테는 너무 좋은 맞아요. 디자인인 군더더기가 것 같아요. 없으니까 네. 이거는 저한테는 조금 올드해 보이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투박하고.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보면은 이게 지문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아 그러네. 여기도 이미 지문이 많이 남네. 그래서 이거 한 대로 남아요. 이거 봐봐요. 어 그러네. 그쵸. 도장. 손에 기름이 많으신가 보네. 아니 지문 이거 떼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범죄 영화 이런 거.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야? 하트. 하트 한 거야?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는데 네. 필름. 아 필름지. 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있을 거야 아마. 그쵸. 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증강현실 내비가 적용이 돼 있는데요. 상당히 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큰데 손이 잘 안 닿으니까 이쪽에서 조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큰 내비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게 핸드폰 내비를 절대 안 보더라고요. 그러네. 제 주위분들이나 막 핸드폰 내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런 차량이 있었다면 절대 안 썼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요즘에 근데 현대차 끄시는 분 보면 팀앱 안 쓰시더라고. 그쵸. 이맵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저는 미니라서 미친 듯이 봐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넓어요. 상당히 큰 공간 있죠? 한번 손 넣어봐 주시겠어요? 확실히 엄청 넓네. 이렇게 들어가 국산차는 네. 이게 그러니까 고객 니즈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맞아요. 수입차는 그 니즈가 있어도 그걸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산차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객이 약간 왕이어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다 넣어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공간이 안에 있습니다. 요게는 뭐 그냥 뭐 핸드폰이나 뭐 잡다한 거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이 퀄팅이 이 무릎을 보호하는 이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엠보싱 처리가 돼 있으니까 확실히 다리를 파지했을 때 불편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쪽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다른 분들은 여기에 다 이렇게 무릎 보호대? 어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거 붙이고 다니거든요. 미니에.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차이 많아요. 왜냐면 장거리 운전하면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다리를 벌려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건 진짜 가족차. 저쪽 문 한번 닫아보겠어요? 솔님 얼굴이 잘 안 보이셔서. 아 이제 잘 보입니다. 이 컬러는 정말 남자분들이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블랙이 이제 좀 지겹다. 밝은 거는 때 타는 거 오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블랙은 싫다. 딱 저 같은 분들 이거 하세요. 이 컬러 그린 네. 컬러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가 옵션으로 추가가 돼 있어가지고 이 뒤에 보시면 이거 있죠. 그 S클래스에서 적용됐던 아마 S클래스 만들던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조기 버튼들이 추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컴포트 패키지 적용을 안 하면 220V 고데기 하셔야 되니까 고데기스 옵션을 적용 안 하면 이 공조기 버튼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G80에서는 이 패키지를 선택하면 이 가운데 있죠. 네. 여기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여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너무 큰데. 너무 크죠. 그래도 뭐 커플도는 네. 있네요. 다음에는 넣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확실히 이거 진짜 편하네요. 이거 근데 좀 가죽이 탄탄하거든요. 네. 제가 뒷좌석 타가지고 되게 안 편하다고 했던 많은 차들 중에서도 가죽이 탄탄함임에도 불구하고 편해요. 그리고 센터 터널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가운데도 승객이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3열이 있는 차예요. 3열이요? 네, 3열이 있어요. 솔님한테 타라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3열이 있어요? 있어요. 저 또 타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한번 3열을 도전은 해봐야 되겠죠? 아 이거는 앞에 오 맞아요 슬라이드가 돼요. 이거는 밑에 있네요. 뒤에 보시면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뒤로 누워져요. 한번 리클라이닝 옆에 버튼 한번 해서 누워보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아 그치 그치 와 거의 눕죠? 아 편하다. 이게 지금 앞으로 당긴 거잖아요 의자를. 의자 한번 뒤로 당겨보시겠어요? 제일 넓히게 앉았을 때는 엄청 크죠? 편해요. 아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레그룸 공간도 엄청 많이 남고요 헤드룸 공간도 심지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3열에 앉았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럼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필기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펴야죠 펴야죠. 2인석 펴야죠. 3인석 뒷좌석 아 그렇죠 그렇지. 예, 그건 해야지. 그렇죠 이거 그런 느낌이에요. 비행기에서 이코노미 탔는데 앞분이 너무 제쳐버리면 아 맞아 맞아 힘들잖아. 막 저 한번 캐나다 갔을 때 그랬거든요. 네. 앞분이 너무 이렇게 제치셔가지고 13시간 타는데 정말 근데 저 말을 못했어요. 아 진짜 TMI다. 너무 앞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 정도 타요? 아, 이 정도 네.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타요. 가볼게요. 3열에 들어가기 전에 3열을 펴야 되겠죠? 이렇게 전동으로 열립니다. 아 2인도 접히네요. 네 2인도 접히고 네. 저쪽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왜냐면 솔림 타셔야 되니까. 네 저 근데 여러분 GV80 3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일로 와보시죠. 도전! 뒷자리에 타기 위해서는 여기 버튼 있죠? 이거를 딱 누르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팰리세이드에서 처음 보여줬던 그런 기능이었죠. 오 그죠 그죠. 오 그래도 자동으로 접히네. 다 된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조그만 공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왜 네. 제가 치마를 입고 왔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피디님 누가 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누가 누르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심지어 지금 트렁크 뒤에 연 건데 그래요. 안 아, 열면 더한데요 지금. 아마 원래 제 그거대로 한번 네, 상체를 한번 펴볼까요? 네네. 그럼 누가 누르? 죽어도 안 돼. 옆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헤드룸이 아예 없네. 이건 애기들만 탈 수 있겠다. 확실히 알았어요. 그 X7인가? 네. 3열이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사실 만약에 3열까지 꼭 가족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네. X7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X7은 진짜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아, 근데 가격 차이가 5천만 원 차이 나서. 아, 그치만 자녀분들이 셋, 넷 이상인 분들은 이거 이렇게 3열까지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더 비싸더라도 사야죠, 뭐. 아, 이게 안 지금... 그러면은 두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레그룸은, 레그룸은 생각보다 있나? 레그룸은 생각보다 있는데 제가 또 힐을 신어가지고 지금은 아, 상당히 앞으로 당겨 있어서 그래도 레그룸이 앞에를 양보하면 나오긴 하는데 헤드룸 공간이 너무 없어서 앉을 수는 없습니다.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일단 시트가 너무 편하네요. 아, 시트는 편해? 네, 아까 지금 방금 엄마랑 백화점 갔다 왔거든요. 네. 저희 엄마가 1인 그 소파 사고 싶다고 해서 그거 보고 왔거든요. 그만큼 약간 그런 탄탄한 재질. 아, 편하긴 편하다. 네. 그래서 좌석은 너무 편안하지만 공간은 좁다. 네, 많이 좁다. 뒤에 이렇게 독서등도 적용이 돼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피커도 적용이 돼 있고 이렇게 공조기 나오는 구멍 그리고 컵홀더까지. 뒷자리에 배려는 많이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헤드룸이 배려가 아예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PD님 조금 더 제가 예쁘게 보였던 점은 사실 X7 같은 경우는 뒷좌석 여기 3열이 물론 편안하고 공간도 넓은 거 너무 좋지만 여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막 독서등 이렇게 이쁜 적이 없어요. 운전자 그 버튼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3열은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이렇게 마감 처리가 예쁘게 되어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네네, 맞아요. 그쵸? 이거는 진짜 여기까지 확실히 고급지긴 해. 봐봐요. 이렇게까지 마감 처리를 했다는 거는 저는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와, 야, 이거는 고생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네, 지금까지 GV80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솔님, 뭐 이 차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제네시스는 역시 프리미엄이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는구나.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 도로에 보면 GV80 널리고 널렸어요. 아, 진짜 너무 많아졌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거 부자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건 완전 풀옵션 하면은 거의 9천만 원 아니에요? 9,500이야 이건 심지어. 거의 1억 가까이. 아, 참 나도 열심히 벌어야지. 도로에서 막 세대를 같이 본 적도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지금까지 비린내 PD였고요. 여기는 솔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